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체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체. 이거 백스윙을 할 때, 의외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백에서 오른쪽 무릎을 쭉 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업다운, 업다운. 골프에서 좌우는 괜찮은데, 업다운은 쥐약입니다. 백스윙 할 때, 이렇게 했죠. 일라버리겠죠. 아, 왼머리를 앞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다운입니다, 다운. 다운을 칠 때, 업입니다. 잘 쳐봐야 탑핑, 뭐, 잘못 맞으면, 뭐, 훅,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왼무릎을, 이렇게 옆으로 치셔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옆으로 치셔서, 이, 왼발과 오른쪽 어깨가 대각선 모양을 잡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백탑에서는 오른 무릎이 펴지면 안 되고, 백탑에서 약간 굽어야 돼요. 굽어서 이 무릎 안쪽이 옆으로 칠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항상 연습하실 때 왼무릎을 좀 앞으로 나오는 걸 단속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백탑에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해서 아, 아니구나. 좀 옆으로 좀 쳐야 되는구나. 옆으로 좀 쳐서, 그대로. 그리고, 오른 무릎, 백탑에서,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방지하셔야 돼요. 이것도 실수의 원인이에요. 왼무릎은 옆으로 치고, 오른 무릎은 옆으로 칠 때, 살짝 굽어 있어야, 열린다 그러죠. 무릎이 펴지면 오른쪽 골반이 열려버립니다. 열리면 슬라이스. 항상 무릎, 하체 모양은 왼무릎이 옆으로 치면서 오른 무릎은 살짝 굽어있어요. 이런 백탑을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시범 보겠습니다. 왼무릎 옆으로 치고 오른 무릎 살짝 굽고. 왼무릎 옆으로 치고 오른무릎 살짝 굽고. 자, 정리를 하면 하체 모양을 백스윙을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되면 반사적으로 오른무릎도 펴져요. 하체 모양이 이미 완전히 무너져가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하체 모양은 항상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안쪽이 서로 살짝 마주 보거나 아니면 스퀘어를 보거나 그래 하셔야 돼요. 자, 왼쪽 무릎 안쪽 옆으로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 오른 무릎을 살짝 굽어서 옆으로 이렇게 체중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왼무릎을 옆으로 치고 오른 무릎을 살짝 굽어서 이런 스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